심근경색원인가 증상 알고 계신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심근경색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질환입니다. 마치 심장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맥경화.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입니다. 심근경색의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혈전 생성. 혈액이 굳어져 혈관을 막는 혈전이 생기면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 경련.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여 혈액 흐름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가슴 통증. 가장 흔한 증상으로 가슴 중앙이나 왼쪽 가슴에서 압박감, 답답함,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통증의 확산. 가슴 통증과 함께 왼쪽 팔, 어깨, 목, 턱 등으로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 숨이 차고 헐떡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식은땀.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몸이 차가워집니다. 메스꺼운 구토. 속이 메스껍고 구토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기증. 어지럽고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듭니다. 위에 언급된 증상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인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증상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근경색 왜 위험할까요? 심근경색은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심부전, 부정맥, 심장마비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심근경색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연.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과도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는 119에 신고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심근경색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인과 증상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건강 챙기시는데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